이상동 동아쌤입니다. 개념풀 한국사 공부법. 이제 개념풀 종류들은 이제 공부를 끝낸 다음에 노트 정리하는 것 때문에 제가 노트 정리 해놓으면 기억이 올라가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이 개념풀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다 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풀을 잘라가지고 여러 번 공부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하려면 이 책에 보면 이 앞에 책의 구성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구성 단계나 책 자체를 이렇게 책의 특징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교재 특징 이걸 보고 사실은 그 순서를 공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특징이 이렇게 되면 이걸 한번 2단계, 1단계로 끝까지, 2단계로 끝까지, 1, 2단계 합쳐서 끝까지, 3단계까지 합쳐서 끝까지, 4단계까지 합쳐서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볼 때는 구성 단계를 보면 책의 구성하고 특징을 보면 이걸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성과 특징을 보고 나누기도 하지만 이걸 참고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씩. 자, 제일 처음에 한눈에 보기가 있네요. 그죠? 한눈에 보기. 한눈 보기. 한눈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설명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내용하고 교과서 자료 보기 이거하고 교과서 자료 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눈 보기가 있고 내용 설명이 있고 교과서 자료 보기가 있네요. 교과서 자료 보기 교과 다 다른 내용이죠. 그죠? 붙어 있지만 교과서 자료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이건 개념 확인 따로 개념 확인이 따로 있고 개념 확인 말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 다지기 내신 다지기가 있고 도전 실력 올리기가 있고 개념 확인 내신 다지기 또 실력 올리기 실력 올리기 또 뭐 있어요? 아, 그 다음 끝났고 그럼 한 단원이 끝났는데 이 뒤에 또 한 단원을 쭉 보면 단원 총정리는 있나 봅시다. 교과서 다른 문제 내신 다지기 4 자 끝났고 도전 실력 올리기 실력 있고 5단원 제일 끝에 아 그 다음에 자료 대단한 정리가 있네요. 대단한 정리 대단한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한 다음에 대단원 정리가 있고 대단원 문제가 있네요. 대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하면 한 단원 끝났어요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 번 본다고 쳤을 때 여기서 제일 처음에 먼저로 1번으로 봐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거요? 이거보다 더 정리 잘 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대단한 정리 이거 1번으로 보는 겁니다. 대단한 정리 1번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몇 단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시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정리를 다 보면 이게 하루 걸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눈 보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렇게 한눈 보기겠죠? 한눈 보기 한눈 보기 이걸 네 단원이니까 이걸 이틀이면 보겠죠? 이 두 단원 두 단원에서 이걸 두 개로 쪼갖고 이거 하루 이거 하루 그러면 한 번 본 거예요. 점수까지 하루에 한국사를 이거를 두 개로 두 단원씩 하면 이틀이면 다 보죠? 이해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랑 이걸 보면서 개념 확인 문제 이걸 풀어볼 수도 있겠죠? 한눈 보기 하고 다 맞지는 않아요.
가맞지는 않은데, 아, 이거 중에서, 개념 확인 중에서 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맞네? 그러면, 자, 이걸 1번 하루를 보고, 이 개념 확인 문제도 요거 하루 보고, 요거 하루 보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볼 거예요? 이게, 순서로는 이걸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보는 거죠, 한문국이. 세 번째는 뭐는 거예요? 개념 확인 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번째는 뭐 볼까요? 이거 보는 겁니다. 4. 교과서 자료. 왜 그러냐면, 펴보시면, 그림이 있으면서 쭉 끝까지 쭉 보기가 좋아요. 간단간단하게 나오면서. 이거는 너무 자세하잖아. 이해돼요? 교과서 자료를 쭉 보면서 여기에 있는 특징만 정리하는 거예요, 특징. 그런데 한 단원씩 정리하면 4일 걸리겠죠? 네 단원이니까. 아, 뭐라고요? 특징만 여러 번 읽으면서 체크해 놓는 거죠, 이렇게. 요약되는 특징만. 맞아요? 그럼 이게 4번이에요. 근데 이게 며칠 걸릴까요, 이거는? 그러면 많이 걸려봐야 한 4번이면 끝나죠? 4일. 맞나요? 그 다음은 뭐 봐요? 이거 봐야죠, 이거. 단원별로 하는데, 한 단원도 좀 길어요, 제법. 그러면, 한 단원에 4일 하면 4, 4, 16일 정도 잡아야죠. 맞지? 4단원, 16일 정도.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요. 내신 문제. 그 다음에 이게 풀으면 이게 한 4일이면 풀거든요. 실력도 한 4일은 풀거든요. 요거는 하루에 풀리고. 그러면, 순서로는 이걸 3번 봤고 이걸 4번 봤으면 이게 5번이죠. 그럼 이게 6번이죠. 첨삼도 끝까지. 첨삼도 끝까지 내신 문제만 쭉 푸는 거예요. 첨삼도 끝까지 실력 문제만 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첨삼도 끝까지 이것까지만 쫙 푸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날짜별로는 며칠 걸렸나 봅시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게 10, 그러니까 10일. 그 다음에 이건 20일, 30일, 30일, 32, 33, 34일. 한 달 안에 이걸 딱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속도를 내면 한 달 정도를 맞춰서. 그 총 목표는 뭐라고요? 30일. 공부 시간은 뭐예요? 1시간 정도. 30일을 1시간 정도 하면 참석까지 다 풀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봤죠? 한 눈 보기로 두 번 봤죠? 해볼게요. 참석부터 끝까지 한 번 본 겁니다, 이게. 한눈 보기로 두 번 본 겁니다. 개념 보기로, 개념 하기로 세 번 본 겁니다. 교과서 정리로 네 번 본 겁니다. 내용 정리로 다섯 번 쭉 본 겁니다. 이거 쭉 풀면 여섯 번째 보는 거고, 실력 쭉 풀면 일곱 번째 보는 거고, 이거 풀치면 여덟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번째는 뭐라고요? 노트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위해서 핵심만 밑줄 쳐요. 노트 정리에 쓸 것. 노트 정리에 쓸 것만 밑줄 쳐요. 그죠? 그러면 열 번째는 뭐냐고요? 요렇게 했을 때 노트 정리에 쓸 것만 밑줄 치는데, 여기 노트 정리에서 내가 설명 들을 것만 형광펜 치든지 이렇게 해줘요. 그쵸? 그러면 열 단계로, 이게 10회독입니다. 이렇게 한국사 개념풀 10회독입니다. 10회독. 한 거를 10회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거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모르는 형광 단어가 있어. 그럼 체크하고. 여기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체크해놓고. 그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요거, 이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뭉쳐가지고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한번 질문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개념, 모르는 개념 질문 수업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교과서 자료하고 내용은 교과서 자료 다 보고 요 내용 읽으면서 같이 이제 연관되면서 읽겠죠. 연관되는 비슷한 거니까. 이거 읽으면서 단원별로 개념별로 설명 한번 하고, 이거 단원별로 질문 수업 한번 하고, 단원별로 질문 수업 네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신 다 풀고 틀린 거, 실력 다 풀고 틀린 거, 이걸 한꺼번에 해도 되고, 요거까지 틀린 거를 모아가지고 한 두세 번 정리하고 수업하고,
그런 다음에 이 노트 정리한 거, 요거 정리한 거에서 추가로 설명을 한 세 번 하고. 그러면 4, 5, 6, 7, 8, 9, 10, 한 10회 정도. 수업도 10회 정도 하면 한국사가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11번째는 뭐냐면 연표를 받아가고 연표를 읽어봐요. 연표를 읽어보고 요 한국사 개념풀에서 요 노트에서 필요한 것만 이 연파에다 추가로 써놔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요? 내신 할 때는 이걸로 읽어보고 여기다가는 추가로 정리하고 암기하거나 뭔가 할 때는 이 연표에다가 정리한 걸로 하면 이게 12단계예요. 10단계 하고 그죠? 이 연표 읽는 게 11단계, 여기 추가로 정리하는 게 12단계. 그러면 12단계까지 하면 한국사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연표 말고 어떤 프린트를 주면 프린트를 읽고 여기다가 정리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1단원 하고 2단원 하고 3단원 하고 나중에 5단원 할 때는 1단원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요. 이렇게 안 하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어? 그럼 간단하게 뭐라고요? 이거 대단한 정리 한눈 보기 이거 써놔야죠. 순서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정리 조기 파란색. 네, 여기서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